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용캠입니다. 아 더워요, 진짜 더워요. 그러나 아침에 에어컨 딱 켜고 누워서 보는 주간 김용캠은 못 참죠. 중간에 광고 있고요, 바로 들어갑니다. 고고! 시작부터 굿뉴스로 가보시죠. 암치료 중인 캐서린 황태자 B가 돌아왔습니다. 사실상 반년 만에 공무 복귀인데요, 지난 6월 15일 영국 왕실의 전통 행사인 트루핑더 칼라가 개최되어 로열 패밀리가 모두 모였습니다. 이 행사는 영국 군주의 공식 생일 축하 행사로 매년 6월 둘째 주 토요일에 열리는 게 국룰. 퍼레이드를 비롯한 식전 행사를 거쳐 로열 패밀리가 버킹엄 궁전에 마차로 돌아간 뒤 마지막엔 발코니에 모여 손을 이렇게 흔드는 게 1년의 흐름 되겠습니다. 올해 1월 수술을 받고 3월에 암투병 사실을 밝혔던 캐서린 황태자 B는 조지 왕자, 샬롯 공주, 루이 왕자 등 세 아이들과 함께 빗속에서 마차를 타고 버킹엄 궁전에서 출발하면서 환한 미소로 사람들의 환호에 답했으며 당연히 찰스 국왕, 카밀라 왕비, 윌리엄 황태자도 함께했습니다. 캐서린 황태자 B는 2011년에 윌리엄 황태자와 결혼한 뒤 코로나 때 행사가 축소된 2020년, 2021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트루핑더 칼라에 참석했기 때문에 올해는 과연? 이러면서 많은 외신도 주목을 했는데요. 바로 전날 윌리엄 황태자 부부의 공식 인스타로 참석을 알렸고 많은 사람들의 지원으로 어려운 시기를 극복 중이며 항암 치료로 컨디션이 나쁜 날과 좋은 날도 있어서 나쁠 때는 좀 쉴 필요가 있고 치료가 앞으로 계속 되겠지만 여름엔 여러 공식 일정에 참석하고 싶다 라는 뜻을 밝히면서 상당한 양의 응원 메시지가 넘쳤네요. 다만 캐서린은 명예 대령임에도 불구하고 트루핑더 컬러의 열병식엔 참석할 수 없어 직접 아일랜드 근위원대 측에 친필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행사를 위해 몇 개월 동안 훈련한 것, 흐트러짐 없는 완벽함을 위해 많은 시간을 보낸 것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대령인 건 앞으로도 없을 명예입니다. 올해 열병식에 참석하지 못해 죄송스럽습니다. 라는 내용이었고 편지를 받은 근위원대 측이 큰 감동을 받았다는 후문입니다. 아무쪼록 암투병 잘 이겨내시고 건강한 모습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주간 김용캠가 끝나면 뭘 하실 건가요? 아직 못 본 김용캠 영상들 정주행? 물론 탁월한 선택이십니다만 오늘은 중세 판타지의 세계로 들어가 보시는 거 어떨까요? 레이드 섀도우 레전드는 800종류 이상의 영웅 캐릭터를 모으고 어둠의 세력과 싸우는 다크 판타지 RPG 게임입니다. 게임을 시작하면 종족을 고르게 되는데 전 다크 엘프가 좋네요. 장점은 일단 조작이 상당히 심플합니다. 전투도 턴제라서 계속 조작할 필요도 없고 심지어 오토도 배속도 다 되고요. 그래서 템포가 좋죠. 퀘스트를 진행하고 전투를 하고 보상을 얻고 포털에선 샤드를 열어서 캐릭터를 얻을 수 있는데 이건 그냥 키우면 굿이고요. 요런 친구들은 다른 좋은 캐릭터들을 랩업하는데 땔감으로 쓸 수가 있어요. 또 하나 감탄한 건 그래픽과 음악이 훌륭하다는 거. 캐릭터도 리얼하고 공격 모션도 근사하죠. 게다가 솔플로 즐기는 캠페인도 좋지만 온라인 배틀도 가능하니 애플 앱스토어에선 5점 만점에 4.7, 구글 플레이에선 4.5의 평점을 찍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재밌어요. 아마 저도 지금 이걸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캐청자 여러분들께는 혜택이 있는데요, 지금 레이드를 깔고 7월 8일까지 로그인해서 플레이를 하시면 무료로 개쩌는 힐러캐 아델린을 드리며 총 14일간 다른 보상들이 계속 제공됩니다. 지금 바로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QR코드를 스캔하시면 하이엘프 강캐 테일엘과 레벨 25를 찍으면 에픽 리액터가 포함된 또 다른 스타터 팩을 드립니다. 제 아이디도 있으니까 클랜도 함께 만들어서 즐겨보시죠. 그럼 지금 바로 고고! 그동안 뉴욕 맨해튼에서 약간은 은밀하게 소소하게 꽁냥꽁냥 데이트를 즐겼던 아리아나 그란데와 에단 슬레이터 커플, 얼마 전 NHL 결승전 경기장에 나타나 투샷에 잡혔습니다. 아리아나가 플로리다 출신이라 플로리다 팬서스를 응원했고요, 옆에는 절친 코트니 시폴론에도 와 있었습니다. 코트니가 인스타 스토리로 팬서스의 우승을 축하한 걸 아리아나가 공유하기도 했고요. 작년에 각자의 파트너와 결별한 아리아나와 에단은 아직 공식적으로 레드카펫 데뷔를 한 건 아니지만요, 지난 5월 에단의 디너쇼에 이어 조금씩 공공연히 투샷 행보를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새 구설수도 좀 있었어요. 가십걸로 잘 알려진 스타죠. 팬 베즐리가 하고 있는 팟캐스트 팟크러쉬드에 출연한 아리아나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보시죠. Years ago, before the Dahmer series, before I was in a Q&A with fans, with young fans. At the, if you could have dinner with anyone living or dead, who would it be? And I was like, oh, you're so cute. Who, mom and dad, is it okay if I give the real answer? Yes, what's the answer? And I was like, I mean, Jeffrey Dahmer's pretty fascinating. I think I would have loved to have met him. 네, 제프리 다머는 악명 높은 연쇄 살인범으로 아리아나는 30세였던 당시 제프리에게 푹 빠졌었다고 털어놓은 건데요. 이러자 팬들은 2024년에 연쇄살인범을 낭만적으로 묘사하다니 그녀에 대한 팬심을 오늘부로 내려놓겠다, 정말 무신경하구만
이라며 아리아나를 비판했습니다. 이제 새 영화도 나오고 약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삼가 조심하는 게 좋겠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네요. 올해 18살이 된 톰 크루즈의 딸 수리 크루즈. 뉴욕에서 엄마와 살며 대학 진학을 준비 중이고 런던에 살고 있는 아빠 톰 크루즈와는 못 만난 지 몇 년은 좋게 되었다는데요. 뉴욕 맨해튼 센트럴파크에서 남친 토비 코엔과 열정적으로 키스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둘의 관계가 심상치 않아 보이는 이유는 이불 안이 반지를 끼고 있다는 점 되겠네요. 남친 토비의 외모도 심상치 않은데 토비는 올 가을 보스턴에 있는 버클리음대에 입학할 예정인 싱어송라이터라고 합니다. 수리는 올해 말부터 피츠버그에 있는 카네기 멜론 대학교에 진학해서 두 사람의 거리가 좀 멀어 이대로라면 장거리 연애가 될 듯한데 정말 풋풋합니다. 이 장면을 본 팬들 일부는 수리와 토비의 사진을 그만 찍어라 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연예인이라고 해서 자녀도 연예인인 것도 아니고 이런 청춘 한복판에서의 사랑을 어른들이 카메라를 들고 가서 방해하면 되겠냐라는 것입니다만 그러나 수리는 카메라 앞에서 키스를 할 정도로 대범했기에 이들의 스토리가 더욱 궁금해졌다며 앞으로의 소식을 기대하는 일도 있었네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가요? 그나저나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옵니다. 톰 크루즈 냅다 달려오는 소리요. 얼마 전에도 다코타 패닝이 우주전쟁 찍은 후 매년 생일 선물을 보내준다며 톰 아저씨 예찬을 했는데 딸 수리의 입장이 궁금하긴 합니다. 언젠가 쫙 풀겠죠. 그게 미쿡이고 할리우시니까요. 브래드 피트와 여섯 자녀와의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의 날에도 브래드에게 연락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어느 누구도 브래드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오로지 안젤리나 졸리만이 자신들의 부모다 라는 입장. 안젤리나 졸리의 주장에 따르면 2016년 자가용 비행기에서 브래드가 술에 쩔어 소란을 일으켰고 그 당시 언론들이 브래드에게 멱살을 잡히고 목에 공격을 당한 자녀로 추정한 게 바로 장남 매덕스입니다. 브래드는 아직까지도 이 건에 대해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고요. 측근들에 따르면 매덕스가 엄마 안젤리나의 보호자가 되면서 아버지에 대한 매덕스의 악감정이 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샤일로가 브래드 피트의 성 피트를 이름에서 뺐으며 쌍둥이인 비비안과 녹스도 슬슬 아버지와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 와중에 전 한 가지 흥미로운 영상을 보게 됩니다. I don't want to at this point to be running from anything. I want to sit in it. I want to feel it. I want to get through the rough night. And I found doing so, you come out the other side with a more profound understanding of yourself, a greater gratefulness for those in your life and the birds and the trees and everything else. 네. 브래드 피트는 친구인 브래들리 쿠퍼의 도움으로 알코올 중독자 협회의 후원자가 되어 이젠 배우나 창작자들이 술병을 내려놓고 생산적인 활동에 몰입하는 무브먼트를 주도하게 되었다는데요. 이렇게 아이들에게 새로운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고 여친 이네스와 새 가정을 꾸릴 준비 중인 브래드 피트. 과연 그의 바람대로 아이들과 재회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겠죠. 그나저나 지난 5월 말 브래드가 안젤리나와 붙었던 와이너리 법정 분쟁에서 승소한 뒤 법정 판결에 따라 안젤리나 졸리의 수년 동안의 NDA 및 어두운 비밀들을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는데요. 브래드는 이걸로 확실히 데미지를 주겠다는 입장이라 결판이 어떻게 날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It's the things we love most that destroy us. 할리우드 레전드 중에 한 명이죠. 배우 도널드 서덜랜드가 88세의 나이로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사망했습니다. 사망 원인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아들인 배우 키퍼 서덜랜드는 인스타를 통해 어린 시절 아버지와의 사진을 올리며 팬들에게 무거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캐나다에서 태어난 도널드는 긴 배우 경력을 쌓았고요. 2011년 할리우드 워크 오브 페임에 입성했고 2016년엔 칸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 심사위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1969년부터 정말 많은 영화에 출연했었어요. 결국 스릴러 하트랜드가 그의 유작이 되었습니다. She didn't tell you about me. Do we have a deal? 한때 마블의 캉이었던 조나단 메이저스가 여친 폭행 재판 유죄 판결 이후 초고속 복귀를 타진 중에 있다는 소식입니다. 저예산 인디슬러 영화의 주연을 맡을 예정이라는데요. 현재까진 제작사와 배급사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름 주목을 받을 몇 가지 이유가 있긴 합니다. 첫째, 드니 빌레브 감독의 동생인 마틴 빌레브 감독이 이 영화를 연출합니다. 둘째, 영화 사운드 오브 프리덤의 제작자인 크리스토퍼 터핀이 이 영화 제작을 리드한다죠. 촬영은 2024년 가을에 시작되며 추가로 어떤 배우가 나올지도 알려진 바는 없지만 아마도 9월엔 토론토 국제영화제가 열리니까 여기서 대거 정보가 흘러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조나단은 배역을 소화하기 위해 운동에 매진하고 있으며 경력 재건에 도움이 되는 영화라면 주저 말고 연락을 달라는 요청을 주변에 하는 중이라고 하죠.
조나단은 여친 그레이스 폭행 혐의로 두 건의 유죄, 두 건의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감옥엔 가지 않았지만 마블로부터 해고되었고 아직 민사소송 절차들도 남아있는데요. 이렇듯 제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중입니다. 가수 저스틴 비버에게 경제적 위기가 닥치고 있고 심지어 전문가가 파산 경고까지 했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저스틴과 아내 헤일리는 첫 아이를 임신 중인 상황임에도 부부의 경제 위기는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중이라는데요. 2023년에 자신의 음악 카탈로그, 즉 모든 곡에 대한 권리를 2억 달러가 넘는 금액에 매각했기에 경제적으로는 더 이상 부족할 게 없어 보였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위기설이 대두된 건 지난 5월 부부가 민항기를 탔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부터였죠. 저스틴 비버라면 사람들이 타는 일반 비행기가 아닌 전세 제트기를 타는 게 당연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2021년 이후 앨범이 없고 2022년 이후 투어도 하지 않아서 신규 수입 부족으로 늘 재무팀과 마찰이 벌어지고 있다는데요. 그래서 음악 카탈로그를 2억 달러에 매각한 것도 재정난 때문이 아니었나 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저스틴은 재무팀의 조언을 어기고 아내 헤일리에게 70만 달러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준 바 있었는데요. 이걸 사기 위해 처음엔 대출까지 받으려 했으나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절당했고 결국 자신이 갖고 있는 현금을 탈탈 털어서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재무팀과 측근들은 아주 엄중히 말하고 있습니다. 저스틴이 당장 변화를 모색하지 않으면 모든 걸 잃고 파산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신곡 나올 때가 됐네요. 가수 저스틴 팀벌레이크가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뉴욕주 롱아일랜드의 항구 마을 세그하버에서 음주 또는 약을 곁들인 상태에서 운전을 한 혐의라는데요. 다행히도 부상자는 없다고 합니다. 지난 화요일 아침 경찰 측이 미디어를 향해 저스틴 팀버레이크가 체포 후 구금 중이라는 사실을 알리면서 소식이 쫙 퍼졌고 법원 문서에 따르면 호텔에서 저녁을 먹고 반주를 곁들이다 흠뻑 취한 저스틴이 자신의 BMW SUV 차량 운전대를 잡고 친구 집으로 향하다 정지 신호를 위반. 그걸 본 경찰이 정지 지금 휘청이는 차량 갓길로 정차를 합니다. 그래서 세워봤더니 차장이 징 내려오고 눈이 벌건 저스틴이 등장. 아주 강한 알코올 스멜이 풍겨와서 철컹철컹 되었다는 것이죠. 어우, 머그샷에서 눈이 진짜 벌겄네요. 저스틴은 경찰에 연행된 후 세 번이나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을 거부했고 현장에서도 음주 측정을 완강히 거부했으며 난 겨우 마티니 딱 한 잔 마셨을 뿐이라고 연거푸 말했다고 합니다. 체포 당일엔 법정에 출석, 보석금 없이 석방은 되었으나 지금은 기소가 되어 7월 26일 공판이 열린다고 합니다. 만약 유죄 판결을 받으면요, 최대 1년간 서퍼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될 수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벌금 또는 면허정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스틴은 사건 2일 전 마이애미에서 공연 중 이런 말을 했는데요. The night is young. Be careful out there. 이게 자기 얘기가 될 줄은 몰랐겠죠. 이 소식이 공개되자 반응이 가장 궁금한 사람은 브리트니 스피어스겠죠. 브리트니는 즉시 인스타에 칵테일 사진을 공유하면서 이건 빙산의 일각이야 라고 말했고 댓글은 닫아놨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타이밍이 이보다 나쁠 수가 없습니다. 저스틴은 하필이면 막 최신 앨범을 발매하고 무려 5년 만에 대규모 투어를 개최할 예정이었는데요. 6월 21일과 22일엔 시카고 유나이티드 센터, 6월 25일과 26일엔 그 유명한 뉴욕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공연을 잡아놓고 있었습니다. 이 투어는 7월 9일까지 계속되며 여름부터 가을까지 유럽 원정 투어까지 쭉 돌다가 10월 7일부터 다시 북미 투어로 돌아와 12월 20일에 대단원에 막을 내리는 일정이었습니다. 앨범도 부진했죠. 기대했던 만큼 대박을 치지 못했고 전성기가 지난 느낌을 보였습니다. 앨범 첫 싱글인 셀피시는 1월에 발매되어 빌보드 핫100에서 19위를 찍었고 쭉 드랍. 이번 정규 앨범도 무려 4년 만에 컴백작인데 비해 빌보드 200에서 4위로 차트인해서 즉시 차트 하단으로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많은 평론가 중에 한 사람이 내린 이 앨범에 대한 평가가 기억나네요. 과거의 영광의 재탕. 저스틴은 아주 긴 시간 슈퍼스타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라이언 고슬링, 브리트니 스피어스 등과 함께 디즈니의 아역스타였고 보이밴드 엔싱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앨범을 판 보이밴드였으며 앨범은 멀티플래티넘을 찍었고 그룹일 때나 솔로일 때나 저스틴은 MTV 시상식 때마다 트로피를 싹 쓸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엄청난 커리어만큼 저스틴이 초고도로 집중을 했던 분야는 바로 여자였습니다.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만 정리를 해보면요. 다니엘 디토. 두 사람은 14살이던 1994년 여름부터 1년 9개월을 사귀었는데 이때는 저스틴 랜달 팀버레이크라는 미들네임까지 다 적은 플레임을 썼다죠. 다니엘은 15살 때 집에 부모님이 없는 날 저스틴과 처음으로 경험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건 저스틴의 할아버지가 설교하던 교회였습니다. 엔싱크 시절이던 96년엔
블랙 아이드 피스의 보컬 퍼기와 만났고 엔싱크의 인기가 절정이던 97년엔 베로니카 핀과 1년 동안 사귑니다. 두 사람은 거의 집에서 데이트를 즐겼고 결국 헤어지는데요. 이유는 저스틴이 바람을 폈기 때문입니다. 가장 유명한 건 미키마우스 클럽 동창인 당대 팝의 아이콘 브리트니 스피어스입니다. 무려 브리트니의 경력 절정기인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사귀었습니다만 네, 이건 그동안 충분히 언급했으니까 넘어갈게요. 2002년엔 브리트니를 속이고 가수 토냐 미첼과 바람을 피웠고 또 2002년에 알리샤 키스를 만났다는 소문도 있었지만 만났어도 한 달 정도고 공식적으로 데이트한 기록은 없습니다. 아직 2002년 안 끝났고요. 알리샤 직후 백업 댄서였던 제나 두안도 만납니다. 도대체 2002년이 어떤 시절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알리샤 밀라노하고도 사귀었죠. 밀라노는 저스틴과 사귀면서도 저스틴의 전 여친인 브리트니 스피어스를 응원한다고 말했던 전적이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2003년입니다. 배려 프레시 프린스에 출연한 타티아나 알리와 잠깐 사귀다 또 같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만난 사람이 바로 카메론 디아즈 되겠습니다. 아주 진지하고 좋았다고 해요. 그치만 헤어집니다. 지금까지 열거한 이들에 비해 비교적 비공식에 가깝습니다만 2006년에 곡 작업을 같이 한 비욘세도 리스트에 있습니다. 파티에서 키스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네요. 그리고 나서 2007년부터 지금의 아내인 제시카 비엘과 사귀는데요. 계속 좋았다 나쁘다 띄었다 붙였다 띠부띠부를 반복하다 잠깐 사이가 틀어졌던 2009년에 저스틴은 리한나와 데이트를 했지만 딱히 진전은 없었죠. 2010년엔 올리비아 문을 만나면서 제시카를 속이고 제시카를 만나면서 또 올리비아를 속입니다. 결국 2011년에 제시카와 헤어졌다가 화해 후 2012년 1월에 약혼했고 같은 해 10월 말 결혼합니다. 2015년 4월엔 아들이 태어나면서 부모가 되었죠. 그러나 지금 진짜 큰 문제는 저스틴의 경력이 아닙니다. 진정 위기를 맞고 있는 건 아내 제시카 비엘의 심정이 아닐까 싶은데요.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회고록 폭로 이후 이번 음주운전과 체포로 남편이 또 한 번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자 저스틴의 아내 제시카 비엘은 매우 당황했고 아마존 프라임의 새 시리즈 더 베러 시스터의 뉴욕 장면을 촬영하는 동안 다크서클은 한층 더 짙어져 있었습니다. 측근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제시카는 저스틴이 또 한 번 사고를 쳐서 크게 실망한 상태입니다. 저스틴은 늘상 자기 파괴적 충동이 고개를 드는 친구죠. 제시카가 지난 몇 년 동안 저스틴을 아주 다양한 측면에서 용서해주면서 인내심을 보여줬지만 이젠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스틴은 늘 일을 망치고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까지 망치곤 합니다. 주변을 망치고 난다는 이 대목에서 휴스턴에서 열린 슈퍼볼 하프타임 쇼 때 자넷 잭슨과의 무대에서 보여준 이 장면이 생각납니다. 이 사건을 미국에선 니플게이트라고 불렀고 방송국 CBS는 55만 달러의 벌금을 냈으며 자넷 잭슨은 경력에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저스틴은 훗날 브리트니와 자넷에게 개별적으로 사과하고 싶고 다른 여성들에게도 그렇다. 이들을 아끼고 존경했지만 내가 큰 실수를 했다. 난 선을 넘었지만 일어난 일을 바꿀 수 없고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 나아가겠다 라고 말합니다. 저스틴의 이 말 이후 자넷 잭슨은 SNS로 얼마 전 집에 혼자 있다가 울었다 라는 심경을 밝히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2019년엔 저스틴이 제시카와 결혼생활 중 알리샤 웨인나이트와 함께 뉴올리언즈에서 깍지를 끼고 손을 꼭 잡고 있는 모습이 찍히면서 난리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저스틴은 아내와 두 자녀에게 불판 도계자를 했고 이걸 술을 많이 마신 탓으로 돌렸다죠. 저스틴은 아내의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해 여러가지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밤만 되면 술을 마시는 자기 라이프 스타일도 바꾸고 더 나은 자신이 되기 위해 집중했으며 온 가족이 LA를 떠나 몬타나에 정착하고 심리치료를 받고 다시는 아내를 놀라게 하거나 힘들게 하지 않겠다고 위도 아래도 맹세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브리트니의 낙태 폭로는 어땠나요? 최신 회고록 우먼인미에서 브리트니는 이렇게 썼습니다. 난 3년간 저스틴과 사귀었고 19살에 저스틴의 아이를 임신했지만 저스틴은 아빠가 되길 원치 않았고 낙태를 권유했다. 난 거기에 동의했지만 그게 올바른 결정이었는지는 모르겠다. 나 혼자 결정할 수 있었다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심지어 저스틴은 이 와중에 다른 셀럽과 바람을 피웠고 20년 전에 결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주를 받고 있는 것 같다 라고 브리트니가 심경을 밝힌 적이 있는데요. 이젠 그 중심에 제시카 비엘이 있습니다. 현재 저스틴 팀버레이크 팀은 투어 취소 여부를 검토 중이며 저스틴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제시카는 또 한 번 저스틴을 용서할까요? 아니면 고쳐 쓰지 못하는 사람을 이젠 인생에서 제거하려 할까요? 호사가들은 법정 출두 이후인 가을이 분수령이라고 입을 모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전 가만에 아아 벤티로 시켜서 쭉쭉 마시면서 밀린 드라마를 쭉 보는 하루를 맞아야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재밌는 콘텐츠들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주간 김육해 K였습니다.
Yeah!